저번 달에 대지가 176평인데 800억의 실거래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. 저기 청담동 명품 거리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례고 압구정 로에서 제일 비싸게 매각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비사남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역에 나와 있습니다. 갤러리 앞에 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왜 나와 있냐면 최근에, 그러니까 저번 달에 이 인근에 매각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돼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나왔는데 저번 달에 여기 하나 갤러리에서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 빌딩을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. 지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 압구정 로데오 가는 초입에 건물을 두 채를 매입했고 그리고 최근에 아직 그 등기부 등본이 넘어가진 않았는데 이쪽 대로변이죠. 이쪽 압구정 로데오에 최고가의 실거래가 신고된 게 있습니다. 그 사례도 오늘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최고가에 팔린 거를 대지 평당가로 봤을 때 무려 4억 5천만 원입니다. 압구정 로에서 최고 가격이고 심지어 도산대로에 거의 버금가는 가격으로 매입했는데 과연 어떤 건물이 그렇게 매각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그래서 저기 뒤에 보이는 저 흰색 건물이 저번 달에 대지가 176평인데 800억의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. 전면이 되게 길어요. 그래서 뭐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한 25미터에서 한 30미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전면이 굉장히 긴 그런 빌딩입니다. 그리고 지금 3층짜리 규모인데 지하 1층에 지상 3층 정도 되는 규모의 빌딩입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. 여기가 압구정 로인데 압구정 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서 건물을 더 높게 올리거나 그러기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심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건물을 800억 대지 평당 4억 5천에 매입을 했습니다. 이거는 저기 청담동 명품 거리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례고 압구정 로에서 제일 비싸게 매각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매입한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가서 보도록 하시죠. 네, 저는 지금 하나가 4월 달에 매입한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 뒤에 보이는 저 흰색깔 건물과 그 옆에 코너 건물을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두 건물의 매매가격 합계는 무려 895억 원입니다.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를 좀 보니까 하나의 김 본부장님이 지금 이쪽 이 두 건물을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좀 만들겠다라는 기사를 좀 봤는데 지금 김 본부장님의 행보가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버거인 파이브 가이즈를 국내에 처음 들여왔습니다.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 아마 MZ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임차 업종 아니면 이제 직접 운영하려는 그런 목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인원 한남에도 고메일 이제 운영 중이잖아요. 그래서 거기도 워낙 핫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건물에도 좀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저 두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같이 신축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. 차라리 이렇게 좀 합칠 경우에는 대지가 거의 한 330평 정도 되거든요. 그랬을 때 연면적도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두 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신축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. 올해 들어서 1월달, 2월달에 거래가 좀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고 저번달, 4월달에 특히 이쪽 블럭에 거래가 최고가에 되고 있어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매각 사례 보면서 아 뭔가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사례와 같이 시장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모르게 이렇게 좀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지금 이 두 건물 뿐만 아니라 저기 압구정로에 4억 5천에 팔렸던 그 건물도 어떻게 변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